엔진의 소음이 이상하다고 해서 입고를 하셨는데 센터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진단을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린다고. 이거 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놀고 있고 추심을 잃었어. 시작해볼까요? BMW 535D 차량이에요. 234,833km. 535D라고 하면 터보가 두 발짜리 모델이에요. 작은 터보 하나, 큰 터보 하나. 자, 한번 봅시다. 엔진은 N57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엔진의 소음이 이상하다고 해서 입고를 하셨는데 한번 시동 소리 먼저 들어볼게요. 이상하죠? 엔진의 필링도 아무 문제 없고 엔진이 꼭 박살날 것 같은 소리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 워터펌프에 소리가 나나? 해서 벨트를 풀어봤는데 소리가 동일한 거 보니까 워터펌프 아닌 것 같고, 정비업소를 갔더니 정비업소에서는 소리에 대한 진단을 센터에서 받고 오시면 작업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센터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뭐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고 진단을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혼자서 찾아보시다가 제 영상을 발견을 했대요. 소리가 똑같은 영상이. 엔진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소음이 좀 커져요. 상부 체인 상태를 확인을 해야 체인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놀고 있어요 지금. 녹화암 발이 이렇게 완전히 놀고 있고 밖으로 이탈이 된 것 같아요. 빼냈어요. 상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줘야 되고. 저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차랑 소리가 똑같으니까 그 영상대로 망가진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로 막 찾았죠. 제 거를. 녹화한 발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진짜 그 소리랑 똑같아. 똑같아서 원래는 이제 뭐 이것저것 확인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엔진 런이 너무 멀쩡하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타이밍 체인이 늘어났을 때 소음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흡사해요. 근데 타이밍 체인이 늘어났을 때 앞바퀴 뒷부분 요 정도 위치, 체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위치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소음이 요 위치에서 나요. 물론 제가 귀가 막귀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요쯤에 나요. 그래서 찍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뒤쪽이나 앞쪽이나 로크한 카바를 열어봐야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로크한 카바를 먼저 열고 안에 로크한 발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그 영상처럼 중간에 로크한 발이 하나가 옆으로 삐져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가 삐져나가면 연소실에는 밸브가 두 개 총 네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밸브가 들열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의 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로크한 발로 인해서 캠샤프트라든지 그런 데 데미지를 안 입혔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차주분께서 점검하신 게 맞는지. 제가 찍은 영상만 가지고도 차를 고칠 수 있어. 유튜브로 진단을 하셨어. 소리 듣고서 오,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었어. 체인이 늘어났을 때랑 좀 다른 유형이 뭐냐면 타이밍 체인은 분명히 한쪽에서 엔진이 빨리 돌 때 확 당겼다가 악셀을 놨을 때 딱 헐렁해진단 말이에요. 당기는 쪽은 당겨지지만 악셀을 딱 놨을 경우에는 이쪽이 갑자기 헐렁해져. 그래서 악셀을 밟을 때, 놀 때 소리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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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리가 비슷한데도 얘는 악셀을 밟을 때랑 놀 때가 소리가 동일해요. 일단 한번 열어보자고요. 네, 촉이 맞는지. 맞을 것 같아. 감으로 정비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밥 먹고 와서 오픈. 지금 밸브 커버를 벗겼어요. 열었을 때 커버의 상태는
누유가 굉장히 있는 상태라 커버는 이제 신품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커버의 문제가 아니라 로커함을 봤는데 깨진 게 없어. 저주사도 그 영상을 보고 당연히 깨졌으려니 하고서 자신 있게 뜯었거든. 근데 안 깨졌어요. 멀쩡해. 이런다니까. 이게 동일한 소리인 것 같아. 그리고 동일한 증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전화로 물어보시면서 어떤 소리가 납니다. 뭐가 고장난 것 같습니까? 얼마 걸립니까?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차도 지금 제가 눈앞에서 보면서 진단을 했는데도 이 로카함이 깨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었는데 안 맞잖아요. 구독은 했나? 근데 이제 뜯었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많이 늘어났죠. 이거 타이밍 체인이 이렇게 놀아요. 이 정도면 체인에서 소리가 날 법한 정도거든요 지금. 오. 와 잠깐만. 체인이 깨졌어. 이런 체인 종류는 바깥에 이제 베어링이 하나 들어간 방식이거든요. 부싱처럼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도 보여요. 요 체인이 요 부분이 깨져 있어. 깨져서 달아나 버렸어.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는 종종 봤었는데 이렇게 로라가 깨진 거는 처음 봤어요. 물론 제가 유심히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체인이 나간 차들. 체인이 깨졌으면 일단 타이밍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기는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결국은 밸브가 올라갈 때 피스톤이 올라가야 되는데 밸브가 약간 늦게 올라간다거나 하면 피스톤하고 살짝 충돌을 할 수 있거든요. 내시경을 한번 넣고 이 안쪽에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이건 이럴 수도 있네.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측은해 보이지? 이게 지금 정비소에서 하고 있는데도 왠지 길거리에서 DIY 하는 그런 느낌이야. 창고 하나 얻어서 일반인들이 DIY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줘. 주차장에서. 주차장 정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미니 사지 말라고 했거든. 미니에 피를 받아가지고 기어이 미니를 사더니 퇴근을 못하고 출근을 새벽에 하고 막 그래. 본인이 결정한 일이니. 우리 메르카바 박 대표가 나보고 아 형님 내시경 겁나 잘 집어넣어요. 난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장 내시경 뭐 그런 거. 자 봅시다 피스토리. 어이구 씨 뭐야 이거. 시작과 동시에 때렸네. 피스톤이 머리가 상처가 있네요. 꿀밤을 한 대씩 두들겨 맞아서 피스톤이 펜다가 됐어. 와씨 상처가 심한데? 흡기는 괜찮고 배기밸브가 맞았네. 여기 보면 피스톤 이렇게 맞이는 적이 있죠. 여기도 맞이는 적이 있어. 세게 맞았는데? 이렇게 짜르륵 소리가 아마 맞으면서 났던 소리 같아요. 이게 같은 소리인데 아니네요. 이건 증상이 완전히 다른 증상이고 여기도 지금 배기밸브 쪽이 맞았어요. 오일이 이렇게 고여있는 거 봐선 이쪽이 배기거든요. 여기도 세게 맞았네. 맞았어. 아휴 좀 안타깝네요. 제 영상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 소리와 동일한 증상이라고 한다면 들어가지고 로커함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적게 들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베스트는 밸브가 안 휘길 바라고 타이밍을 조립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밸브가 아니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이밍의 상태만 확인한 다음에 체인만 바꾸고 올렸는데 만약에 밸브가 휘거나 해서 제출력이 안 나온다고 하면 재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타이밍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 코 이상 넘어갔다 뭐 두 코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밸브까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타이밍이 넘지 않았다
근데 체인이 늘어난 상태로 밸브를 살짝 때린 거다 그러면 큰 데미지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체인만 바꾸고 한번 올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법한 부품들은 전부 다 확인하고 조립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리스크를 좀 줄이는 한도 내에서는 헤드를 안 내리고 작업을 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 할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정비업소를 가면 어디는 1,000만 원 넣었는데 어디는 200만 원을 해결했어, 1,000만 원 낸 너희들은 도둑놈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두 번 작업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두 번 작업하게 되면 뭐 정비업체에 대한 신뢰가 일단 깨지게 되죠. 항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좀 고민이 좀 되네요. 이게 어쨌든 차량 가액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헤드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오너 입장에서 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나올 수 있고 줄이겠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밸브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작업을 두 번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차주분하고 좀 상담을 해보고 타이밍이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 그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엑스드라이브라 작업이 조금 더 또 많아요. 영상이나 글로 진단을 하는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영상을 보고 당연히 녹화한발일 거라고 제가 확신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열었을 때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건 좀 안타깝게 됐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소스를 들고 다시 촬영을 할게요. 이 소리를 들려주니까 진단을 하는 사례가 나고 나도 내 영상을 보고서 진단을 하고 있네. 초심을 잃었어. 하여튼 끝냅시다. 가슴이 아프다. 타이밍이 저 정도가 되려면 그 전에 소리가 좀 더 났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소리가 난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하시니까 한 1년 가까이 되셨다 그랬나? 근데도 계속 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마땅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찾지를 못하셨대요. 안타깝네. 내시경이 도대체 몇 개야? 종류별로 있어? 돈 벌면 이런 것만 사놨어.